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어떻게? 네. 어떻게 됩니까? 잘 버티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네. 한국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는 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5% 이하 떨어진 거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제 반도체는 쎘고요. 네.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들어갔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이제 나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램 가격이 뭐 일간, 주간, 월간 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진짜 반도체 코리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제 시장은 확인을 해줬고 오늘은 뭐 앞선 코너에서도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조금 앞섰죠. 제가 보기엔 시장이 좀 앞섰고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딱 보면서 연준은 50BP 인하 안 해줄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왔던 바에 따르면 그러면서 이게 미국 채권 시장화 되는구나 모든 분위기가 금융시장 분위기가 계속 채권시장 말씀드렸지만 채권시장은 모든 악재를 일부러 그냥 그 쌈을 싸서 그 반영을 하듯이 쭉쭉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악재를 쭉쭉 흡수하면서 가격을 올렸잖아요. 예. 미국의 채권시장이. 지금 주식시장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뭐 50BP를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연준이 50BP 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50BP 하면 정말 버블 나죠. 버블 나서 그럴 수 있을까 한데 만약에 25BP를 빼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이 25BP를 떼는 순간에 약간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울어버리겠지. 네, 그다음에 25BP만 빠지면 시장은 실망감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네. 만약에 단박에 떨어진 부분을 다 올린다면 그런데 네, 뭐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정신을 차리겠죠. 이번에 25BP 내릴 자리 아니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오늘 나온 ISM 지수도 보면 50.1이에요. 네. 50이 기준점인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죠. 예, 미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35.7인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 네. 서비스업은 29예요. 네.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2008년 이후로 최고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국내 쪽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약했고 사실 한국은 그것 때문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지난주 뭐 그 연타로 네. 쇼크를 먹은 거였고 근데 어쨌든 50BP까지는 안 내릴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 그걸 반영해서 달린 거고요. 이 부분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주면 달리긴 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 떨어진 폭을 회복시켜주는 네.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생각만큼 안 떨어뜨렸을 때 고민을 한번 다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판을 다 튕겨보면 금리를 안 내릴 자리에서 내리는 것이 분명히 또 좀 있어요. 금리를 안 내릴 자리에서 내린다고? 코로나 없었으면 금리 내릴 이유가 없었죠. 아,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포심이 커졌기 때문에 대응을 하긴 할 겁니다. 오늘 코스트코가 무려 9%나 주가가 올랐거든요. 코스트코? 코스트코 홀세일. 9.96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희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이라이트 피크 구간이 오히려 이제 거의 이제 막 지날라 말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 막 시작됐잖아요. 원래 매도 막기 전에가 제일 무섭거든요. 맞아. 그렇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일단 뻗쳐 그럴 때가 제일 무섭지. 네, 그런데 막고 나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있는데 앞에서 빡빡하면서 넘어지는 모습 보면 엄청 무섭잖아요. 네. 아, 다가오고 있다 막 이러면서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하고 물 이런 게 다 동이 났대요. 코스트코 미국에서? 네, 다 동이 났답니다. 그 실제로 그 장사진을 오늘 기사도 나왔어요. 줄을 서가면서 막 그래서 다 휴지가 없다네. 네, 그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거는 이제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에 싸그리 그냥 그 뭐죠? 사재기를 네, 사재기를 했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그것도 더불어서 등등한 9%대 후반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애플은 왜 또 9%까지 올랐냐는 거예요. 애플이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애플은 이게 약간 오바라고 느끼는 게 애플 보면서 오바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오바라는 게 뭐야?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3월 31일 곽도기가 뿜뿜 안 하네. 3월 31일이라고 4월 초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네. 그 SE2 버전, 스페셜 에디션 2 버전 있잖아요. 네. 아이폰 9으로. 이거 한두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밀릴 것 같다. 중국 공장에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얘네가 이제 제조업이 중국의 올인이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3주 늦어지면 분기 실적은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물론 그다음 분기에 채워질 가능성 매우 높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9%까지 올렸다는 건 조금 오바다라는 거 생각이 되어지고요. 애플 얘기 나온 김에 잠시 기술적인 얘기 드리면 에어텍을 출시할 것 같습니다. 에어텍? 태그. 에어태그. 뭐예요? RFID 기술을 가진 거고요. 네. RFID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그렇죠. 자동차 버스 탈 때 삑삑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RFID 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긴 거리에서 다 인식이 되는 RFID 기술입니다. 네. 이거를 그 U1 칩이라는 것을 애플에 이미 넣어 있었어요. 칩이. 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RFID와 연결된 칩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네. RFID를 냈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큰 뉴스로 들렸어요. 보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RFID를 어디다 쓸 건데 생각을 해보면 결제? 결제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 결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애플페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니고 아 이게 상당히 그 먼 근거리를 상당히 긴 거리를 다 커버리지를 해주니까 어 그럼 이거 IoT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5G를 하면서 지금 AR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AR 그 엔지니어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아 그러고 한번 5G 되면 IoT 그렇지 IoT 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에는 한국도 지금 와이파이 쪽에 투자를 기술 기업들이 좀 더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올해 애플의 그 신작 9월달 신작 이후로 5G 세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 생태계가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리가 TOF 카메라를 장착한 건 장착을 했지 그걸로 뭘 할지는 참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아마 TOF 카메라의 씀씀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죠. 네. 뭐 애플이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은 있다라는 얘기 애플 얘기 나와서 잠시 드리고요. 이탈리아는 1.50% 빠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네. 어제도 이제 김학수 센터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글로벌 반등을 주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확산된 나라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세다.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결국 한 달 정도 지나면 어제도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치사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한 달 정도 안에 치사율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긴장감이 한 달 뒤에까지 간다라고 보장하기는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칠 겁니다. 사람들이. 네. 못 견딜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못 살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그렇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한국은 이 시장을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인 동력으로는 반영을 못 했어요. 즉 한국의 부양책은 자체적으로 그 금융시장을 띄우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왔으니까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자리로 원위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는 속도가 조금 빨리 붙을 수가 있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외국인이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못 읽었나 봐요. 외국인이 어제도 사실 네. 지수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이상 팔았잖아요. 네. 어제 오전장에서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선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네. 그런 제대로 못 읽었다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그 정보가 있었나? 며칠 계속 받았잖아요. 삼성전자도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적에 있었던 일이냐 막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놀래고 있어요. 개인들이 시장을 이겼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연준이 25BP를 내리면 시장에 충격받을 수 있으니 그거는 감안을 하고 있으시라는.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요. 뭐 외국인을 털었다 뭐 지금 막 외국인 털리는 시장이 곤란한 얘기인데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네. 뭐 미국 시장 정리 좀 그래도 네. 해야죠. 네. 미국 시장 네. 뭐. 저 요즘에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늙었나 새벽에 잠이 깨는데 그때 2.5%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아침에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 네. 5%. 이게 뭐지? 할 네. 정도로. 그래서 S&P 4.6, 다우 5, 그다음 나스닥 4.49, 네. 러셀도 4.3 이렇게 올랐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유럽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유럽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오히려 빠졌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도 빠졌고 유로스탁스 네. 조금 빠졌는데
뭐 영국, 프랑스 조금 올랐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올랐다는 건 예. 제가 보기엔 지난번 빠졌을 때도 좀 과하게 장중에 막 이렇게 5%씩 빠지고 이랬던 흐름들이 그 약간 기계 느낌이 났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기계 느낌이 납니다. 막판에 이렇게 올린 걸로. 프로그램에서. 예, 프로그램으로 쫙 치고 올리는 그런 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달러는 98이 깨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97.59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유로 달러는 1.113, 달러에는 108.33, 원도 1190원에 깨지면서 1189원까지 지금 강세로 내려왔어요. 네. 위안화도 6.96까지. 이거는 이쪽에서 강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라고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물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폭락의 가격 기준도? 지금 어제에 비해서 10년물은 1.1bp 지금은 빠져 있는데 장중에는 1.085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1.152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 나가는 자산들은 네. 막판에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급등 나갑니다. 네, 막판 있을 때 꼭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이 좀 지나치게 과하게 달린다 지금. 조금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할 정도인데 2년물을 보면 0.895예요. 장중에 0.716까지 떨어졌어요. 그 금리 50bp 낮춘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장중은요? 10년물. 10년물도 장중에 1.085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낮았죠. 그 지금 콜금리하고 비교해보면 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채권시장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잠깐만요. 채권금리가 빠졌어요? 네. 어제? 네. 채권금리가 빠졌다니까요. 미국이요? 예,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고요. 장중에는 훨씬 많이 빠졌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니까 네. 50bp 인하를 반영을 하니까 채권금리가 더 빠진 거고요. 채권 50bp 인하한다고 하니까 금융시장 주식시장 크게 올랐던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채권은 계속해서 이 정도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가는 옛날에 테슬라를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강세를 뻗어가고 있고요. 한국 금리는 어제 한 10bp 정도까지 주말에 빠졌었는데 네. 3.7bp 10년물이 되돌리면서 네. 끝났습니다. 그러나 5년물 3년물 모두 그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 가운데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네. 2bp 정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1.5% 올라서 1290으로 회귀를 했고 WTI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47.52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예. 다른 모든 자산들 올랐습니다. 어제 상하이 증시는 한 3%까지 올랐고 이제 종목별로 기가 막히게 많이 움직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도 4.57% 올랐는데 종목별로 네. 보시면 애플이 9.3, 마이크로소프트 6.6, 그다음에 뭐 알파벳 3.5, 아마존도 3.7, 인텔 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 AMD 4.3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고로 큰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세계 최고로 큰 기업들이 하루에 10% 가까이 움직인다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이겠죠. 삼성전자 한 15%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마무시한 건데 하여튼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 말이 시단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말이 시된다고? 그럼 좋겠는데 그다음에 테슬라 네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11% 올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앞서 이제 중앙은행 얘기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장 근데 어제장이 정말 신기한 게 사실 공조 얘기는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네. 공조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녁에. 그래서 제가 근데 유럽 시장 왜 반영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어제 미국 시장이 초반에 네.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심했습니다. 오르다 마이너스 나 오르다 마이너스 맞을 거예요. 오르다 마이너스 나다 오르다 막 이랬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가면서 쫙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제장 조금 독특했다. 미국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었다. 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이걸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 우리에게 나쁜 건 당연히 아니죠. 네. 나쁜 건 아니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패셔니스타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